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건담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볼 건담은 HG 어스리 건담입니다. 풀네임은 HG 빌드드라이버즈 리라이즈 어스리 건담입니다. 2019년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탄생 40주년 기념 작품이자 건담 빌드드라이버즈 시리즈의 정식 후속작이라고 하네요. 건담 시리즈가 벌써 40주년이 되었다니 정말 역사가 오래됐네요. 새롭게 시작되는 빌드드라이버 시리즈인 만큼 관심 가져봐야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킷도 분해하고 합체하고 하는 킷이라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초딩 감성이라 변신 합체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전시도 하지만 가지고 놀기도 하기 때문에 어른이든 애든 남자 것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박스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T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담을 지켜드리기 위한 눈물겨운 TMI. 건담을 구입하실 때는 꼭 박스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비닐째 확인하시면서 런너에 이상은 없는지, 누락된 부품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건담은 한두 푼 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상품이에요. 매뉴얼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아주 극악의 확률로 매뉴얼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구성품들을 확인을 마쳤으니 이제 런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런너입니다. 스커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색상의 장갑들이 보이네요. 색상이 다양하니 예쁜 것 같습니다. 건담 특유의 빨강, 파랑, 노랑색들이 보기가 좋네요. 역시 베이스가 되는 색들이 있으니까 멋지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B1 런너입니다. 흰색 파츠들이 모여있네요. 헤드 쪽 파츠들도 보입니다. C 런너입니다. 검은색 내부 프레임과 외부 장갑들이 눈에 띕니다. 흉부 쪽 외부 장갑이나 무장들도 보이네요. D 런너입니다. 어스리 건담의 지원 메카 어스 아머용 고정 파츠네요. 발쪽 파츠와 베이스용 파츠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보조 프레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플리킵입니다. HG 킷다운 양산 폴리캡이랄까요? 딱 필요한 만큼만 있습니다. 빔샤벨입니다. 길이가 작은 것, 긴 것 두 종류가 있네요. 스티커입니다. 정말 색분할이 잘 되었나 보네요. 모든 킷들이 이렇게 스티커가 안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매뉴얼을 볼게요. 이미지가 참 멋짐멋짐하네요. 이렇게 코어 건담이 있고 그 위에 무장을 하는 식입니다. 얘가 파일럿 쿠가 히로토입니다. 뒷면을 보면 코어 건담과 지원 메카 어스 아머가 보입니다. 상당히 귀엽네요. 하단에는 킷 소개와 컬러 가이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얘는 바리에이션 킷인가 보네요. 역시나 예상대로 중복되는 파츠들이 없네요. 다행입니다. 플리캡이야 남는 게 당연하니 넘어가고요. 이제 조립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과정을 보니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서 변신 합체도 시켜보면서 가지고 놀고 싶네요.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어스리 건담.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그럼 안녕. 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